어떤 여자애가 저거 딱 찾아봤거든요. 그게 안 됐죠. 그리고 그 어떤 분이 그 뽑기 뽑아줬던 거 한 개 더 물을 선물해줬어요. 누가 뽑아줬어요? 쎄쎄. 로니도 야시장 갔던 거 기억나요? 대만에서? 자연이 기억나죠. 그거 탕후루가 뭐 오렌지도 있었고 뭐 토마토도 있었고 딸기도 있었고 그 중에서 저 딸기를 골라서 마지막 거 하나 제가 먹었어요. 우육면 고기 맛있었죠. 다 엄청 좋아요. 고기랑 부드럽고 뭐가 쫄깃쫄깃해. 국물이랑 면 고기 싸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 대만에 또 놀러 가고 싶어요? 다음에? 놀러 가고 싶죠. 왠지 아이들 오면 갈 때 싫다고 쫄라들 것 같아요. 거기 대만 야시장이 뭐가 뽑기 장난감 뭐 그런 게 엄청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안녕하세요. 7살 이로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만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대만에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여행 영상을 올리셨는데. 네. 그때 그런 영상들이 대만에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대단하죠. 엄청 크게 화제가 되었어요. 맞아요. 뉴스? 우리 영상 여행 갔던 게 뉴스에 나왔었어. 그러면 어떤 뉴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일 화제가 됐던 부분은 지하철 타는 과정에서 만석이었거든요. 엄청 승객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로운이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줬던 그 장면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거 안으로 좀만 더 들어가서 대면으로만 있다 보니까 너무 들어오는 거 보면서 로니도 혹시 기억나요? 그때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앉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여자애가 저거 딱 찾아봤거든요. 그게 안 됐죠. 그리고 그 어떤 분이 그 뽑기 뽑아줬던 거 한 개 더 물을 선물해 주셨어요. 누가 뽑아줬어요? 네, 뽑아준 거예요. 얘 너무해. 인형 뽑기를 저희가 한 5번 정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만하자 이랬는데 뒤에서 그분이 보시고서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한 방에 그걸 뽑았는데 마음에 들어? 진짜 좋으신 분을 만났다, 그치? 로운이는 이제 기쁘긴 했는데 5번의 실패에서 슬퍼했던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에서 못 헤어져 나오고 고맙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잘 못했거든요. 지나가시던 할아버지도 막 박수 쳐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대만 사람들도 그런 것 되게 재밌게 보고 아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지금 조회수 보셨나요? 예, 마지막 봤던 게 48만? 43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3만이요? 네. 200만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조회수 200만 넘었어요. 아 그 뉴스에 올라왔죠? 네. 엄청난데요 진짜. 대만 분들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로운이도 혹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저 아빠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네. 지금 조회수가 260만이면 또 올랐나요? 우와! 장난 아니죠. 260만이요. 260만이야. 뭐야 이거? 저 왠지 하마터면 저 아이돌 될 것 같은데. 야 그런 얘기는 조심해. 아 근데 대만에 가면 진짜 알아볼 수도 있어. 네, 다 진짜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제일 많은 얘기가 또 놀러 오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 저는 솔직히 대만 분들이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타이베이 시내에 계신 분들이 좀 되게 바빠 보이더라고요. 다들 집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좋진 않잖아요. 굳어있는 표정이어가지고 좀 처음에 조금 이제 무섭고 괜히 이제 좀 긴장되고 했었는데 되게 대만 분들을 보니까 츤데레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로운이한테 자리를 양보해주는 이후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버스 같은 걸 탈 때마다 아이가 있으면은 다 쳐다보세요. 그리고 양보를 해주려고 막 준비를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이게 그분들을 대화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따뜻하구나. 이분들이 좀 남을 특히 좀 외국인들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이제 대만 여행할 때 아이랑 같이 여행하기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걷고 그리고 이제 좀 정신없고 이러기 때문에 했었었는데, 대만을 처음 아이랑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게 가족여행하기에 되게 좋은 곳이에요. 첫 번째로는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루지질공원도 있고 단수위, 지우펀까지 시작해가지고 도시랑 이렇게 자연이 좀 공존하는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로니도 그런 걸 볼 때 되게 신기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야시장. 그 아이들도 그 야시장에 가면은 엄청 화려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되게 신나하는 게 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은 가족여행하기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로니도 야시장 같은 거 기억나요? 대만에서? 자연이 기억나죠. 그거 탕후루가 뭐 오렌지도 있었고 뭐 토마토도 있었고 딸기도 있었고, 그 중에서 저 딸기를 골라서 마지막 거 하나 제가 먹었어요. 탕후루를 대만에서 처음 먹어본 거예요. 여기서 요즘 유행하지 않아요? 그전까지는 아예 안 먹고 있다가 한국에서는 안 먹더라고요. 근데 대만에 가서는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먹었는데, 그때 신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탕후루를 먹고 있어요. 예. 그저빠 이거 약간 신세계에 묻었는데? 너무나 맛있지? 대만 이번에 첫 번째 가족끼리 한번 가고 나서 인식이 대만에 대한 게 확 바뀌어가지고 되게 대만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로운이랑도 대만 또 가자고, 진짜 좀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만 갔다 와서 저한테 양보해줘서 뭐가 좀 고맙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어떤 유명한 타워가 있어요. 타이페이 101 타워. 어떤 유명한 식당 있거든요. 거기 가면 엄청 맛있어요. 딘타이펑. 타이페이 101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딘타이펑에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딘타이펑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샤운바웅을 엄마, 아빠 한 개, 저 네 개. 더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우육면에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우육면 고기 맛있었죠. 다 엄청 좋아요. 고기랑 부드럽고 뭐가 쫄깃쫄깃해. 국물이랑 면, 고기 싸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 심원딩에서 사진 찍고. 대만에 또 놀러 가고 싶어요? 다음에? 놀러 가고 싶죠. 왠지 아이들 오면 갈 때 싫다고 쫄라댈 것 같아요. 거기 대만 야시장이 뭐가 뽑기, 장난감 뭐 그런 게 엄청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저희 로니네 가족이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에 가면 또 만나요. 아빠 이제 아파트를 아빠 말해. 저희 가족의 첫 번째 가족 대만 여행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마 주기적으로 좀 대만에 자주 놀러 갈 것 같아서 혹시 대만에 저희가 간다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희도 반갑게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谢谢.